안녕하세요. 3분 안양의 이현주입니다. 올해도 안양시에 상이 가득 쌓여가고 있는데요. 2022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안양시가 또 대상을 수상하며 올해 상위기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모두 1등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중단 없는 안양 발전을 위해 이번 주도 한 걸음 나아갔는데요. 연말을 맞은 안양시의 모습은 어떨지 3분 안양에서 전해드립니다. 아, 따뜻해. 안양시의 겨울은 왜 이렇게 따뜻한 걸까요? 바로 이 사랑의 온도탑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나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안양시의 온기가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범계역 광장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이 열렸는데요. 첫날부터 기부자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며 나눔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희망 모금액의 1%가 적립될 때마다 나눔 온도 1도가 올라가는데요. 올해는 모금액 8억 원을 목표로 내년 1월 말까지 불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난해 나눔 온도는 100도를 훨씬 넘었었는데요. 올해도 나눔의 온적으로 사랑의 온도탑이 팔팔 끓어오르길 안양시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투명 페트병이 돈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AI 자원회수기기에 페트병을 넣으면 한 개당 10포인트가 적립이 되고요. 2,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계좌로 환급도 가능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기기를 통해 자원회수에 참여하고 있지만요. 이 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양시는 11월부터 대면으로 회수하는 날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대면 회수는 직원이 직접 투명 페트병의 상태와 무게를 확인하고 보상하는 방식인데요. 하루 회수량 제한 없이 1kg당 36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도 보호하고 보상도 받고 이렇게 좋은 정책이 있는데 우리 페트병 그냥 버리지 말자고요. 약속! 대입 수험생을 위한 2023 입시설명회가 12월 17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1대1 진학 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분 안양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알찬 안양 소식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